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한테 선물 같은 영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CPU에 따른 그래픽카드 성능 변화를 정리해 왔습니다. 무려 인텔 1에서부터 14세대까지 그리고 AMD 패널 상위 시리즈부터 7000 시리즈 최신 CPU를 싹다 집어넣어 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에 PC를 가지고 있고, 그 PC에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해서 쓰려고 하신 분도 많죠. 근데 그럴 때, 과연 그래픽카드 성능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가늠이 잘안 되죠. 해상도별로 다를 것이고,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러프한 값이나마,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성능이 처진다라는 걸 표기해 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는 유포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사용한 자료는 제 리뷰 영상, 그리고 K사전 리뷰 영상, 거기에다가 테크파업 자료 등을 취합해서 합쳐서 나온 자료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는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게임마다 케바케고, 그리고 게임 옵션에 따라도 약간의 편차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조 자료만 쓰시고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튼, 충분히 도움이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3세대 그리고 14세대 i5 K 버전 이상 제품들 이 정도 되면은 가장 성능이 좋은 4090에서도 4K에서는 생각보다 차이가 없습니다. QHD에서는 차이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10%채 차이가 안 나요. 맞죠? 185%대 170%면은 이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 차이인가요? 한 8%, 9% 차이죠? 얼마 안 납니다. 그리고 FHD에서만 차이가 좀 큽니다. 200%대 174%니까 꽤 크죠. 그리고 그 밑에 i5 하위 라인업이나 i3 보면은 FHD에서는 차이가 거의 두 배까지 날 수도 있고요. 200에서 130%. QHD에서도 생각보다 차이가 좀 큽니다. 185%대 150%, 107%. 4K로 봐도 이거는 차이가 적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낮은 등급하고 윗등급은 10% 정도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4K에서도 CPU는 어느 정도 봤습니다. 4090쯤 되면요. 다만 4090보다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 4070Ti나 4070, 3090 정도 급에서는 그 정도 격차는 나지 않죠. 맞죠? 4K쯤 되면은 진짜 미미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3090이 최상위 제품일 때 4K에는 CPU가 의미 없다라는 얘기가 널리 퍼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i3급 제외하고 i5 상위 등급부터 i7, i9까지는 지금 현역으로 나와 있는 그래픽카드들 얼추 큰 성능이 차이 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FHD 해상도에서는 제외하고요. FHD는 차이가 좀 나요. 그걸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큰 차이 나지 않게 쓸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맞죠? 그 밑에 있는 12세대는 어떨까요? 12세대는, 생각보다 많이 처지죠. 방금 전에 4090이 최상위 CPU 기준으로 200%였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12세대 i3는 120%밖에 안 돼요. 산술적으로 얼마 차이 나죠? 60%대 100%니까 40%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차이 많이 납니다. 여기서는 i5 K 버전 쓴다 쳐도 차이가 큽니다. 2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적지 않습니다. 25%면은 그래픽카드 한 단계 이상의 격차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4090을 샀지만 4080의 성능에 쓰게 되는 겁니다. CPU 꽤 중요해집니다. 12세대부터는 확실하게 13, 14세대보다 게임 성능 떨어집니다. AMD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AMD 제품들이 여기 보면은 210%, 170%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150%, 140%죠.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4090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4K 해상도를 제외하고 QHD나 FHD 해상도에서 물론 FHD나 QHD에서 4090 사시면 좀 적지만 이 정도 해상도에서는 CPU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CPU에 돈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써야 돼요. 근데 3090급으로 보면은 3090 이제 4070이나 4070Ti죠. 요 정도 그래픽카드 사신 분들 FHD 가신 분좀 있어요. 그리고 QHD를 많이 가죠. 요 정도는 어떨까요? 요 정도는 12세대랑 13, 14세대 비교했을 때오 차이가 큰가요? 130,
이쯤 가봤자 135% 정도 큰데, 4%나. 여기는 120%, 110%예요. 적진 않죠. QHD에서도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나고, FHD에서는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세대는 지금 와서는 최신의 그래픽카드, 4000 시리즈. 거기에 4070 이상급의 제품을 쓰기에는 조금 떨어집니다. 낮은 해상도에서는요. 4K를 제외하고 QHD나 FHD에서는 분명히 좀 떨어집니다. 그나마 위에 있는 i9이나 i7은 나름 준수한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가 138, 아, 133, 134, 그 정도고, 여기가 135 정도일 텐데, 상위 제품은 비슷하게 130, 128쯤 되니까요. 이 정도까지 괜찮다 생각하는데, i5 12세대나 i3 12세대는 최신의 글카 쓰기에는 좀 떨어진다는 게 눈에 보이죠. 12세대가 그럴지언정, 아,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11세대는 어떨까요? 11세대는 더 처참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맞죠? QHD만 봐도 진짜 더 처참한 성능을 보여줘요. 여기 애들은 그래도 130 얼마나 120대 후반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110입니다. 그래서 11세대나 10세대는 지금 이제 중고로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 나오는 글카 쓰기에는 너무 처참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4070이나 4070Ti를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니까요. 그보다 더 낮은 그래픽 카드면은 모르겠어요. 대충 한3060 Ti? 그 정도면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날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고서는 좀 아쉽죠. 5000 시리즈 그렇습니다. 5000 시리즈가 11세대하고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이거든요. 저해상도에서는 더 높은 게임 프레임을 보여주고, 조금 고해상도로 가면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래도 5000 시리즈가 좀더잘 나오죠. 지금 이제 11, 10세대는 싸더라도 중고로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현역, 요새 나오는 그래픽카드 쓸수 있는 현역 제품은 이5000 시리즈까지가 현역인 것 같아요. 590, 5800, 5600. 이 중에 또 3D 제품이면 더 좋고, 요 정도가 딱 현역이지. 아, 요 밑에 있는 3000 시리즈. 처참하게 처지죠. 여기서도 150%, 170%, 120%인데, 여기는 이제 150%는 눈 씻고 찾아볼래 볼 수도 없습니다. 120부터 100%까지죠. 많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 여러분 현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쓰는 용도에 불편하지 않다면 당연히 현역입니다. 하지만 최신의 그래픽카드 사용하고 싶으면은 지금 현역은 5000 시리즈 윗급부터가 현역이라 보면 됩니다. AMD 기준으로는 5000 시리즈 윗급, 그리고 인텔 기준으로는 12세대 윗급이 현역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10세대나 11세대부터는 벌써 4070, 4070Ti, 4060Ti까지도 꽤나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9000 시리즈는 어떤가요? 지금 3000 시리즈도 별로다 그런데, 이3000 시리즈랑 9000 시리즈는 사실 별 차이가 없죠. 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8000 시리즈는요? 아유, 처참합니다. 아니, 더 이제 상체를 호흡하는 거를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 밑에 7000도 있고 6000도 있고 그런데, 아까 위에 여기서 봤을 때막160% 150% 성능이 있는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80% 70%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i7이라고 한들 4코어급 기반인 6세대 7세대 이런 애들은 지금 나오는 i3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차이가 제법 나요. i3한테도 10%, 15% 가까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고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 6세대다, 7세대다 이러면 그냥 급구말리는 거죠. 10세대는 정말 싸게 사온다면은 그나마 레모버하고 좀 쓸만하다 생각합니다만, 11세대나. 근데 걔네들은 이미 가격이 좀 비싸서 차라리 5000 시리즈 중고 사는 게 맞겠죠. 5600 중고나 5700, 800 중고 같은 거야. 요 값을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쓰고 있는 CPU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나는 프레임이 얼마나 손해가 되게 쓰고 있는지도 쉽게 알수 있겠죠. 더 밑에 내려가서 위에랑 밑에랑 비교했을 때 허허허 이만큼 떨어진다 하고, 사실 좀 기분 나쁘게 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유튜브 각 생각하면 그게 맞겠죠. 근데 형편이 안 좋아서 아래 등급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집못 살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돈을 너무 아끼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이 표로 여러분이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CPU 그대로 가고 그래카 사는 게 싸게 치니까 아무래도 그래카만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하신 분 워낙 많아서 이 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 CPU로 커버 칠수 있는 그래픽카드 등급은 이미 3세대, 4세대 전 CPU를 쓰고 있다면 확연하게 낮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가 보지 않는 한도에서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픽카드에 돈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우기는데, 실제로 대부분 유저분들은 국내 인기 게임, 고사양 게임이 아니죠. CPU가 더 중요한 게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래픽카드만 투자하지 않고 적당히 밸런스 있는 조합으로 PC를 중고도 새거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아서 직접 보시면 될 테니까요. 밑에 제가 댓글로 카페 다운로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마음껏 파가시고요. 이거 파가실 때 자료 추천 얘기하시고, 더불어 게임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게임 오션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러프한 값이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번에는 CPU 가성비 비교표 들고 올게요. 오늘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늦었지만 드리는 겁니다. 이 표로. 자, 가요. 빠이빠이.